마무리는 도세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어제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이? 예.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저한테는 두 명의 그 관우와 장비 같은 세계적인 크루가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제 나오기로 했던 돈이 네네. 어제 너무 아파서 네. 거의 실신 상태. 네. 돈이 오늘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관우만 데려갔는데 오늘 장비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 입체적인 공략인데 가능한 거예요. 어, 어. 아.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네네.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석 크루들이고 선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최고야. 아, 예. 오늘 꽝충 완전히 크시네요. 3년 동안 네네. 한 친구가 계속 3년 동안 우승. 루이. 다른 아, 한 친구는 예. 3년 동안 계속 준우승. 아, 야, 1-2등을 계속. 네. 이게 1, 2국가의 토너먼트가 아니었거든요. 네. 30개 국가가 모여서 한 토너먼트. 3년 연속. 여러분 이해 하셔야 돼요. 네. 한국에서도 낚시 나가면 꽝 많이 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선장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거의 운이 안 따랐다 어제는. 네, 네. 오늘은 따를 것이다. 맞아요. 아, 아, 아. 어제와 다른 건 뭐냐면 포인트가 한 곳에 집약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아, 도미, 감사합니다. GT, 도세치 한 바운더리 안에서 전부 다 복합적으로. 아, 브라보! 지깅이나 파핑을 하다가 도세치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있죠. 예. 파핑하다가. 예. 아, 좋아. 이 분량 다 올 수가 있어요. 이거 내 건데, 지깅 때인데, 트롤링 하려고요, 이거. 한 대만. 상관없거든. 나는 그냥, 저 뭐야, 루어로 하려고. 이걸로. 얘 이빨 쩍 봐, 이빨. 얘 막 따라와가지고 먼 거 아니야. 트롤링의 옛날에 그 좋은 기억들. 물었던 애. 걔로 하는 거지. 한 네 개? 여기서 한 두 개 얻어갔지 또. 그러니까 얘네가 쓰는 매듭법이기 때문에 확실하거든. 자, 트롤링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마리 물면 난리 나겠네.